그러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장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답니다. 야, 그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어느 장관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싸웁시다. 역사적으로 미국하고 싸우고 진 나라들은 모두 잘 살지 않습니까? 독일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아, 대통령이 말 들어보니까 말 되거든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심각하게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 대통령 각하. 그런데 우리가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미국하고 안 싸웠다고 합니다. 이 동남아에서 있는 나라가 세계 3대 강국하고 싸워서 지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 있죠. 프랑스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미국하고 싸워서는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싸워서 중국군을 개망신시켰습니다. 그 1979년에 그 덩샤오핑의 40만 대군을 그 베트남을 밀어 쳐들어갔거든요. 밀고 그 당시에 베트남 정규군이 캄보디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폴보트 정권은 중국이 그 지원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그 여러분 킬링 핀들에서 영화 보시면 이 주민들 학살하지 않습니까? 뭐 통계에 의하면 뭐 중국 국민의 3분의 1은 그냥 대학살하는 아주 잔인한 정부인데 그런 정부를 중국이 지원하니까 이제 베트남군이 쳐들어갔습니다. 이게 야 이거 기회다 그래갖고 이제 이 덩샤오핑의 40만 대군을 땡그하고 베트남 북부로 들어간 거거든요. 확실히 이기는 겁니다 중국이. 왜냐하면 베트남 북부 하노이 북쪽에는 비정규군 밖에 없어요. 베트남 아줌마 아저씨들이 우리말에 예비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차 무기도 별로 없었고 기관총도 별로 없었고 확실히 그냥 며칠 만에 하노이 점령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개망신 당했습니다. 그냥 개망신 당에다가 당하고 숫자를 그 중국군의 희생자를 이렇게 발표를 못 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 정규군을 이렇게 이 하노이 쪽으로 뺄라 그러면은 베트남이 국경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베트남 북쪽국에서 남쪽국까지 우리나라에서 홍콩까지 거리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정규군을 하노이 쪽으로 올라 그러면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중국군은 정규군 아닙니까? 하노이를 점령하고 뭔가 승리의 빵빠르를 부릴 줄 알았는데 비정규군, 베트남의 비정규군, 아줌마 아저씨가 총 들고, 그것도 재래식 무기 들고 싸우는데, 중국의 최종의 정예부대 40만 땡크 몰고 간 거죠. 그게 아주 참패를 당했는데, 그 참패의 사실은 제가 증인한테 들었어요. 이 베트남 북부가 이 산악지대인데, 양쪽 골짜기에 그 베트남군이 매복하고 있었대요. 비정규군이 매복하고 있는데, 그 골목보는 계곡길을 야간에 중국군이 오는데 처음에 딱 중국군 올고 뭐 야 저것도 군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 이 야간에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계곡길을 가려면 제일 먼저 일조가 전투 수칙의 일조가 정찰대를 보내야 돼요. 적군이 매복하고 이제 계곡. 두 번째 소리 내지 말아야 됩니다. 등어간제는 몰리고 소리 내면 안 돼요. 야간에 들어갈 때. 근데 무슨 쏠라쏠라쏠고 땡크 소리면서 와와와 그러면서 떠들면서 무슨 산뽀가듯이 오더립니다. 그냥 양쪽에서 매복했던 베트남이 쏴 뗍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전쟁이 아니고 전투가 아닙니다. 대학살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중국군이 이렇게 갯반치고 들어갔는데 키신저의 온차이나는 회고록에 의하면 그 이 중국이 베트남에 들어간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캄보디아 침공 문제고 두 번째는 중국이 그 베트남이 인도차이나 컨페더레이트를 맹기가 굉장히 두려워했답니다. 그 캄보디아하고 라오스를 먹어갖고 인도네시아 연방을 맹인 거, 연합을 맹기라고 중국에 대항할까봐 두려웠고 두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975년에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그 베트남이 영유권을 정하는 파라셀 군들은 그냥 중국 해군이 무력으로 먹지 않습니까? 75년대 그때부터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소 분쟁이 있을 때 베트남이 소련 편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내에 있던 화교들을 이제 통일을 위해 적화 통일을 위해 좀 박해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중국군이 들어갔죠. 베트남 우습게 본 거죠. 40만 대군 정규군이 들어가면 그 베트남 정규군은 저기 캄보디아 가 있으니까 이제 비정규군이 한 방에 할 줄 알았는데 개망신당하고 나온 게 1979년 중국과 베트남 전쟁입니다. 근데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토에 편입되었다가 한자 문명권에 들어왔다 빠져나온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베트남입니다. 여러분 하노이 가운데 가면 유명한 그 호수가 있는데 호수 가운데 뭐
돌로 새겨진 공덕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자로 글이 쓰여 있어요. 19세기까지도 베트남이 한자 문명권이고 지금 베트남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자를 해독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선교사가 알파벳을 이용해서 베트남 문자를 맹결지 않고 한자 문명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종대왕 때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베트남은 명나라 시기까지 한 천여 년간 중국의 영토였는데 중국의 영토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중국이 함부로 못하고 두려워하는 나라는 베트남이고 동북아에서 중국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중국하고 지금 차이 날 수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모든 한국분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많이 공장을 옮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 산업, 투자,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베트남하고 관계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몇 가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한 18년 동안 국제대학원에서 베트남 제자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첫째, 베트남 사람들 프라이드 대단합니다. 절대로 경제적으로 우리도 못 산다고 깔보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 3대 강국하고 싸워서 지지 않고 두 번은 이긴 나라입니다. 두 번째, 충성심 있잖아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상관에 대한 충성심, 회사나 교수의 충성심이 아주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51개국 제자들을 가르쳐보니까 그래도 사제 간의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제자들,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하고 중국하고 베트남 정도입니다. 뭐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전혀 뭐 이 스승에 관한 그런 개념이 없고 동남아에도 다른 나라는 말짱 꽝입니다. 근데 베트남 학생들이 어떤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주 다르더라고요. 같은 유교 문명권이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 충성심, 신뢰 이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여러분이 베트남 사람을 대할 때 제일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베트남 사람. 그 베트남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자긍심과 충성심, 의리, 신뢰 이런 거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우리 스스로 눈높이를 낮춰주면은 앞으로 베트남하고 우리 협력 관계하고 비즈니스하고 모든 관계를 소통하는데 아주 좋은 그 교훈이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프리카에서 베트남이 중국을 개망신시킨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